네, 우리가 읽은 오늘 이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가나의 어떤 홀레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그 잔치의 흥을 돋도 주는데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될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문제가 없죠. 전화를 하든지 그냥 마트에 가지고 포도주 사오면 되는데 그2 0 0 0년 전에는 어떻게 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이제 뭐 결혼식이나 무슨 이런 걸할 때는 다 이렇게 보면 막걸리 같은 거 무슨 술을 옛날에 다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결혼식 할때 손님 뭐 100명, 200명, 500명 올걸다 예상을 하고, 이제 좀더 넉넉하게 그 포도주를 담궈서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어, 하객들이 예상 외로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어, 이 어디서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랬던 예수님이 여자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말은 어떤 어머니를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황후에게나 하는 굉장한 존댓말이에요 원어에는 그래서 어머니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어,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가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손님들이 오면 유대인들 어디그 결례가 뭐냐면 항상 전통이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 물도 다이 항아리에 텅텅 비게 돼요.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하인들이 가서 어떻 이제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또 동을 항아리에 붓고 또 붓고 이렇게 해서 그 항아리에 이제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는 이 맹물을 딱 떠서 주면서 어떻게 해. 이 맹물을 떠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이걸 포도주라고 연애를 주관하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분명히 자기들이 우물에서 맹물을 길러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맹물을 떠주면서 이걸 연회를 주거는 연회장에 갖다주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맹물을 포도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지고 가서 연회장에게 줬더니 연회장이 어떻게 돼요? 맹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연회가 있는 곳에 많이 다니면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라 아뭐 좋은 포도주, 안 좋은 포도주 이런 걸다 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맛이 좋은 포도주는 맛본 적이 없는 정말 놀라운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신랑을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잔치를 하면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하면은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때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아껴 두었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무슨 말씀을 할 때, 마리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하인들에게 뭐라니,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때로는 치유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런 말씀, 또 때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등 많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언제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너희들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가지를 않았다든가 혹은 물을 길렀나 담았는데 예수님이 이 물을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할때 아, 이거 어떻게 이게 맹물인지 포도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마리아의 당부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밤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은 그 말씀을 여기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완성됨으로 모든 계시는 끝났다.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라든가, 성령으로든가, 라 환상으로든,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분이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질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네. 주의 종부를 통해서. 그리고 애언자를 통해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장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 마물의 상수리나무 가운데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한 15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생리가 끊어진 그 여성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있어요? 네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분함 로마서 4장 한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17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잇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여기, 자, 앞에 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18. 내년 이맘때 너의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가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인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 이 잉태했던 동경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죠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이마에서 전능자의 능력이마에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하고 결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하고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할 때, 나는 주의 계집정연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고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하신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전혀 주님의 말씀은 내, 내 삶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을 때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되고 약속하신 일들이 송치가 되고 놀라운 그런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첫째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고 순종해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그대로 하십시오. 네. 남한 장군에게 여러분한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인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일곱 번 장구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남한 장군은 어떻게 돼?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군다고 이 몸이 낫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하인들이 그, 어, 남한을 설득하니까, 남한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 그 강물 속에 일곱 번 몸을 잠궜더니 문동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 그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해서 채웠어요. 또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길가에다 거기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 여리고 성 천웅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복할 수 있는지에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전군과 후군이 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백성은 그 뒤를 따르면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외치라고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여러분 그 성벽 위로 거대한 전차가 다닐 만큼 이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그런 견고한 성인데 어떻게 그런 성이 그냥 무슨 공성태를 갖다가 때려 부시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성 주위를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왕에게 들려주고 여호수아을 통해서 그 백성이 들려준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기 안병 걸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 그랬어 병든 자에게 손원저정 나으리라. 아멘. 주님이 그랬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원저정 나으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감기는 낫고 암병 안 낫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암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은 좀 나으리라 했으니, 우리가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아이 사람은 도저히 안 나" 이러면 벌써 안낳는 것, 무슨 병이 걸렸든지 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계산을 딱해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좀될것 같은 거는. 그래서 감기 걸렸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 받으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암 말깁니다. 이러면은 아, 절대 나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어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쳤을 때 하나님이 더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건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르바 과부가 있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르바 땅으로 갔습니다. 그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기근이 들어 가지고 다 식량이 떨어진 집에 이제 식량이 조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 아들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 기근이 다하는 동안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이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 사르바 과부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했더니 기근이 다하는 동안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끊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안 믿어. 첫째, 믿고 의심하지 말아요. 두 번째, 믿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행하면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오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우리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잘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이거를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 가지고 내가 연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연실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했어요 주실 것이 얻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러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구한다고 될까? 이러면은 여러분 어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희가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받을 줄로 받을 줄 생각을 말라겠죠. 이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그거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인생이 안음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 안해으로 후회함이 없으시. 어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구한다면은. 그대로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단, 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이, 얼마나 이제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까? 근데 항상 이 보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에레메 33장 한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요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요와, 그의 이름을 요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있어요?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지지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예전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인데,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날마다 받고 계세요? 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1년에 한 번이나 받을 동말동해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계속 자주 받아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기도할 때막 응답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빨리 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지? 너무 이제 그때 힘들었어. 근데 여러분어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때 이제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응답을 지연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거기 보면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관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부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이 올 때요. 때로는 구하지 않았네 생각만 해도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안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시기에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오늘도 제가 이제 이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청 직원들하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저기 마리아 고등학교 있는 데부터 여기까지 지금 어, 다 이제 내년 6월 31일부로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게 이제 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게 이제 풀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제 이게. 도시에 숲이 사라지니까 난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 이게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전부 이것을 이제 어한 30%만 개발하고 건설하더라고 70% 정도는 이제 어이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지금 막다 지자체마다 하고 있어요. 그데 오늘도 이제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다 아파트를 지 짓나 했더니 이제 여기 목포에도 이제 한큰 건설회사가 일군회사가 목포시에다가 우리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70%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30%는 아파트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이제 그걸 냈어요. 이제. 근데 목포시에서 거의 지금 그걸 통과가 됐는데 이 지금 우리 뒤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뒤에 요양원도 짓고 교육관 지으려고 한 3천평을 더 살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뒤에다가 지금 그 건설사에서 목포시에다가 서류를 냈는데, 얼마나 지금 뭐냐면, 1800세대를 아파트를 짓겠다고, 바로 우리 뒤에다가 짓겠다고 지금 그렇게 서류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이걸 좋아해야 되나, 안 좋아해야 되나 고민스럽더라고요. 아파트가 가까이 들어온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요양원도 짓고 교육관 지으려면 땅을 좀더 사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가 이런 뜻입니다. 아, 사세 확장에 도움이 될거라고 사세 확장. 회사는 사세 확장이죠. 그럼 교회는 뭐요? 예 교세가 이제. <laughs> 아파트가 여기 1800세대 들어서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저큰 도로 건너서 저 교회가 건너 있지만은 거기 가기는 힘들 거고. 바로 여기서 여기니까. 이게 와서, 아, 꿈의 교회가 교회, 교세 확장에 더 도움이 될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안 감사합니다, 그말안 하고, 아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거를 좋아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아파트가 지어진 건 좋은 일인데, 지금 또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좀 넉넉하게 이게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건데. 근데 저는 제가 그랬어요. 이쪽에 골드 크레스가 우리 모르게 은밀하게 이 사람이 시행사라는 그 회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와서 다 아, 땅을 모르게 물밑 작업을 해서 사 가지고 다 돈을 쏴서 이제 쏴본다고 그래. 통장에서 쫙 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 집니다.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러기 전에 누가 이렇게 하면 반대하면 이게 잘 일이 안 되니까. 근데 아유 그때 제가 생각을 그랬어요. 저기 저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드림랜드를 만들고 드림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저 땅을 아파트를 짓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골드크래스 아파트가 들어온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지요. 그럼 김지훈 집사님 웃은 거 봐요. 골드크래스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이사도 오고, 나는 그래서 여기 골드크래스 지어진 거 보면서, 아, 꿈의 교회를 위해서 이건 짓고 있구나. 아멘도 안 하세요? 아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 다른 분들은 여기 골드크레스트로 이사 가 가지고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한 대로 안 들어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더 좋게 역사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뭐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아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아, 치료해 주시겠다고 했으면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네.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감사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일단 여기까지 봐요. 지금 이제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베단에 사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죽은지 나흘이 됐을 때 갔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무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굴을 파주고 돌로 이렇게 그 입구를 막아놨는데 옮겨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벌써 죽은지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아멘? 그 전에 주님 뭐라요?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막상 가서 현장에 가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송장썩은 냄새가 나니까 돼. 이건 토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가능성이. 어. 벌써 송장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아멘.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41절부터 다시 보면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죽은 자가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 앞에 가서 지고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돌로 옮겨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이 외쳤어요. 여러분, 언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멘.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막 아, 기도를 하나님, 막 하나님 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막 기도 이렇게 하다가 응답했다 확신이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아멘. 그리고 뭐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고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말만 해야 돼. 네.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아, 정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그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보면 11장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든, 축복에 대한 건, 치유에 대한 건, 구원에 대한 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고 또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때 이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여러분한테...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주신다고 치료해주셨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해놓고도 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했어 그러면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그러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 기도란 말이 안 나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죠. 이것이 다른 말로는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딱 믿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요?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뭡니까? 마리아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무슨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든 성령님을 통해서든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려면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려요. 자, 여러분, 이런 이제 축복의 말씀, 뭐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꿈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꿈에는 뭐예요? 보면은, 열한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전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엎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려면 뭔가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애굽에 팔려가죠. 종살이 하죠. 감옥에 들어가죠. 점점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게 이루어지지 않 틀렸어.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타협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보디바레나 유혹할 때 거기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계속 상황이 더 나빠지고, 또안 좋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메? 믿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만에 그걸 이루어진 22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자, 17살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요셉이 뭐냐면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렇게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요 30세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몇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그러면 은어 이제 20년이 된 거잖아요 17세 그래가지고 37세 됐으니까 20년이 됐어 그리고 나서 기근이 든지 2년 만에 자기 형들이 찾아오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만에? 22년만에 이루어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한 것이 얼마만에 이루어져요? 25년만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지는 없어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 않고 그대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이도 여러분은 어떻게, 사모엘 선지자가 그다윗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했는데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 10대 소년이었을 때 골려 쓰러뜨리고 나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으며 기다렸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여러분,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 근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제 그대로 이루지냐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걸 믿고 감사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약속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걸 보지 못하는 것은 첫째.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보고 아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말아요.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네. 그리고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네. 믿고 순종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그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려 믿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믿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믿고 인내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